반갑습니다. 광유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유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것은 모두 공용 화석이 보석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는 완벽하게 공용 화석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절반은 공용 화석의 일부를 갖고 있고 반은 희귀보석, 특히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진행 과정이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다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수천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믿기 힘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실제는 공용화석이 멘틀에서 올라오는 것은 본 사람이 없고 가설이지만, 공용화석이 석회암지대에서 이렇게 푹 찌면서 서서히 크리스탈화가 되어가는 것이 과학적 근거로 가지고 증명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99%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SIC와 C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SIC가 좀 많으면 경도가 한 9에서 9.2, 9.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IC보다는 C가 좀더 많아졌을 때좀더 크리스탈화가 되고 더 경도가 나오죠. 그럴 때는 9.25에서 9.5에서 10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이제 공용화석이 다이아몬드로 찐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걸 한번 보죠. 자, 요것도 공용화석이 다이아몬드로 쪘어요. 먼저 공용화석 볼때 눈, 코, 입을 구분하는 게 뭐죠? 여기 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머리 부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가 주고 있는데, 머리 부분에 이렇게 한 반달의 삼각형처럼 이렇게 보이는 요게 있는데, 뱃머리 파충류 같은 경우에 종종 이런 게 많더라고요. 크리스탈화 되고, 자, 캐럿은 176캐럿, 요거는 176캐럿이고, 자, 투명도 한번 볼게요. 오, 얘도 투명도 괜찮아 보이네요. 핑크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핑크빛 중에서도 아주 상당히 좀 특이한 색깔이네요. 네. 위아래가 조금, 오, 이런 색깔 상당히 좋아요. 핑크 색깔 중에서도 이런 색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도 테스트. 예, 오, 4에 올렸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5에 사면은 100% 올라오겠네요. 다시. 네,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핑크 다이아몬드가, 네, 이건 9.5 정도. 네, 이것도 9 정도 되겠네요. 잠깐. 네, 이건 10 올라오고요. 한번 더. 네, 그이 정도. 두 단계 오네요. 네, 이러면 뭐 거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죠. 핑크 다이아몬드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는데, 요거는, 네, 캐럿은 얼마 될까요? 175 캐럿이고요. 175 캐럿에, 이건 참 흥미로운 게 두상이, 머리 있는 요 부분이 머리, 혹이에요. 공용 머리 혹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여기 이제 코. 이제 얘가 눈 같아요. 양쪽 눈이 요렇게 박혀 있고요. 눈. 그 다음에 이빨. 요거는 이빨 자국까지도 보여요. 요게 이빨이에요, 이빨. 상당히 날카로워요. 이런 또 거북이 화석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거북이 화석 같아 보입니다. 좀 특이하지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자, 경도 보겠습니다. 경도 테스트 5에 놓고 많이 올라갑니다. 얘는 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4에 올려놓고 하면 뭐100% 올라가면 무조건 다이아몬드예요. 네, 두 단까지 올라가는 건 맞네요. 오, 이거는 뭐볼 필요도 없이 핑크 다이아몬드예요. 네, 굿. 그 다음에, 자, 또 핑크 다이아몬드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조금 이제 눈으로 봤을 때도 악어 같이 이렇게 딱 생기면서, 얘 눈이에요. 얘 눈이고, 이쪽 눈이고, 자, 평도 여기 이제 이빨 사이로 이렇게 됐고, 요렇게 보면 이제 좀 공룡 같아 보이죠. 연못에서 줄이 딱 옆으로 있는데, 눈은 정확, 눈두덩이 정확하게 딱 보이네요.
눈이요. 딱 좀 무섭게 생겨서 콧구멍하고 이빨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투명도 한번 볼까요? 투명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역시 투명도는 좀 떨어지네요. 투명도는 약간 반투명 정도 되고 경도. 경도는 올라올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게 경도는 뭐 100% 올라옵니다. 이건 무조건 다이아몬드예요. 오, 많이 올라오네. 얘는 진짜 많이 올라요. 딱 그대로 그냥 SIC. 오, 이거는 장난이 아닌 만큼 이거는 그냥 다이아몬드. 그냥 100%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투명도가 떨어질까? 그게 좀 아쉽네요. 얘네들, 에, 아, 그렇게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네요. 아, 반투명 정도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고 색깔도 좋네요. 예, 이거는 커팅을 하는 것보다 이 자체를 광을 내는 게 낫겠어요. 자, 핑크 다이아몬드 이것도. 아, 참, 이것도 용량이 얼마 되는가 볼까요? 114캐런, 114캐럿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큰 거를 좀 볼까요? 네, 요거는 좀 질이 좋아요. 상당히 질이 좋은, 네, 아주 이거는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제법 크고 용량도. 자, 한번 볼까요? 200캐럿 넘게, 어, 279캐럿, 279캐럿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9캐럿이고, 네, 경도 테스트. 요건 4에서 한번 아예 처음부터 4를 두고 한번 해볼게요. 4에서 올라오면 100%인데, 예, 올라갈 것 같아 보였어요. 와우. 네, 올라갑니다. 아, 요새 안 올라가네요. 네, 올라가고. 좋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네. 이거 무조건 다이아몬드. 이건 아주 등급이 좋고. 자, 이제 그러면 밝기.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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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이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안에가 많이 좀, 내품물이 좀 많이 깨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각종 내려면은 그런 것보다 그냥 아예 전체적으로 해서 커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돼요.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앞일까요? 제가, 아, 요 밑면 같아 보이고 요렇게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완전 이건 눈으로 봐도 다이아몬드 그대로 보이죠. 좀 더 크게 이렇게 볼까요? 눈으로 봐도 그냥 다이아몬드 형상을 갖고 있어요. 삼각형이 따 보입니다. 보이죠? 양분이 보이죠? 이게 특근이에요. 여기가 특근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구조가 삼각형 조직 차 이렇게 나 있죠. 여기 이 교산물이 보이죠? 반짝이는 게. 네, 다이아몬드 그림이네. 콧잔등 있는 쪽이고요. 그 코고. 이쪽으로 봤을 때. 아쉬운 건 이런 게 없었으면 이 자체만 어마어마한 근육이 한 몇 배로 갈 텐데.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뭐 이 자체를 잘 커팅하면 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은 핑크 다이아몬드니까 좋습니다. 밑면이고 딱 그냥 봐도 조직 구조 양목이 잘 돼 있어요. 이 색깔 여기가 좀 이쁜 것 같아. 요것만 해도라도 한 40캐럿 나오겠네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욕심 안 부리고 핑크 다이아몬드 40캐럿 정도. 그냥 봐도 조직 구조가 보이죠? 삼각형 조직 구조 보이지 않나요? 자, 보일 겁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이번에는, 자, 요거는 뭘까요? 아, 딱 보면 알겠죠? 청색 옥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린 다이아몬드예요. 그린 다이아몬드. 보시면 딱 다이아몬드 같이 딱딱해 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운석에서 오나 보는 그런 질감이 보이죠? 경도가 상당히 아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 몇 캐럿 나오는가 볼게요. 64캐럿이네요. 64캐럿. 64캐럿이고,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자, 조명. 오, 야, 색깔, 와, 색깔 나오는 거 이쁘다. 색깔 상당히 이쁘다. 와,
완전한 투명은 아니니까 얘가 투명이 뭐 말할 필요 없죠. 어, 이 정도면 반투명 이상 되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질감이 잘 나오네요. 얘도 공룡이니까 공룡 머리가 짠 건데 어느 공룡일까요? 자, 일단 이쪽이 여기가 바로 바라보는 이쪽이 그거예요. 앞쪽이에요. 제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옆인데 여기 이제 얘 눈 얘가 눈이나 그 같이 보이죠? 이건 코 바로 옆에 눈이 붙을 리는 없는데 그러면 잘못됐는데 요리를 난 건가? 이게 눈 같아 보이는데 눈은 눈인데 다이아몬드 완전 경도가 보이죠? 이보세요. 와. 이게 어디 쪽을 봐라 분명히 눈매는 여기가 눈매가 맞는데 딱 보면 눈매잖아요. 눈이 이쁘게 생겼어요. 눈은 여기가 눈인데 그러면 눈이 되면 최소한 공룡이 요리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코가 돼야 되고 얘가 입이 돼야 되니까 코가 여기 돼야 되는데 야 얘는 좀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 점이 눈 같아 보이는데 질감을 봐도 다이아몬드가 완전 맞네요. 와 너무 이쁘다. 이거 강림 너무 기고 브랜드 바인트 아니 좀 이때까지 봤던 다이아몬드하고는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의 운석에서 오는 그런 질감인데 경도는 확실히 더 단단하고요. 경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4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예 깨놓고 4에서 해보겠습니다. 3에서 한다고 결과 이거 잘못됐고 자 4에서 한번 해볼게요. 9 4에서 하니 9 나오는데 9 나오네요. 4에서 하면 9 나오면 얘가 9.5에서 10인데 야 얘는 경도 10이 안 나오네. 경도가 높은데 10이 안 나오네. 특이하다. 5에다. 그러면 에메랄드밖에 더 있냐? 이거 조금 더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만 봐도 얘 눈이. 아,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하면 딱 공룡 입이 그리려고 요리되는데 아! 눈이 여기 있네. 눈이 여기 있군요. 눈이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자 여기 눈 맞네요. 자 여기 눈 맞고 아이고 찾았네. 이 눈두덩이 그대로 보이죠. 눈두덩이 보이고 코가 여기에요. 코가 여기고 딱 보이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보면 이 포즈 딱 그러니까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게 딱 포즈가 잡히죠. 오 눈매 살아있다. 이렇게 눈두덩이하고 와 살아있네. 그 다음에 곧장등 콧구멍이겠네. 그리고 이쪽이겠죠. 네 옆모습. 그럼 눈은 이쪽에 있겠네. 여기 눈이고 맞네. 여기 눈이 맞고 얘는 그러면 콧구멍이나 그런 게 되겠네. 그리 되겠군요. 네, 이제 감 잡았죠. 예. 자,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순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와우, 희귀하게 그린 다이아몬드가 하나 나왔습니다.